세 번째 박, 네 번째 박을 16분음표를 넣어서 트윈 페달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윈 페달러 기타 노유입니다. 오늘은 빠른 템포에서 하이햇 액센트 컨트롤과 트윈 페달 기초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8비트에서는 보통 하이햇 액센트를 첫 번째, 세 번째 박에 주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세 번째 약하게 치고 두 번째, 네 번째 액센트를 주셔서 연주를 하면 되고, 스네어는 두 번째, 네 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네어 들어갈 때 하이햇 액센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킥을 한 박씩 넣어서 기본 리듬을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킥을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16분음표 두 개를 넣어서 해볼 텐데요. 트윈 페달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킥 패턴을 연속으로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라이드로 두 번째 박 킹만 빼고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을 16분음표를 넣어서 트윈 페달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앞서 연습했던 패턴을 모두 연결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좀 익숙해지시면 속도를 최대한 올려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스피디한 리듬에 어울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에서 꼭 따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빠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연습들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